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거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브랜드 르메르의 22SS 컬렉션을 같이 한번 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컬렉션 룩북을 보기 전에 이번 시즌 테마나 디자이너의 인터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새 옷이지만 옷장 속에 걸려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친근함, 그런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내추럴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추럴을 르메르가 굉장히 세련되게 재해석한 그런 의복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는 뭐냐면은, 간단한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이 옷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은 디테일을 많이 좀 적용시켜놨다고 해요. 또 르메르는 항상 우리에게 매력적인 색감, 톤온톤이 뭔지 보여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보면은 룩북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다가옵니다. 그쵸? 달달한 레몬청에 셔츠를 한번 담갔다 뺀 느낌? 사실 뭐 옷에 큰 디테일이 없는데 색감만으로 좀 압살하지 않나, 요게 르메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요 코트는 이제 소프트 코트라고 해요. 칼라가 컨버터블 형태고, 원래는 이제 벨트가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 늘어뜨렸죠. 그쵸? 그리고 밑단을 약간 걷어 올려서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편안한 느낌도 받고 좀 세련된 느낌도 받지 않나,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사실 요번 르메르의 22SS 컬렉션의 피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데님인데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그쵸? 요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먼트 다잉된 요런 컬러감의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블루블루한 데님이 정말 잘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컬렉션이 르메르가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다양한 핏감의 팬츠들 많이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테이퍼드 핏의 크롭한 팬츠를 한번 말아 올렸을 때 밑단이 약간 접혀 들어가잖아요. 저는 요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요런 거 저희가 좀 SS 시즌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요번 셔츠에 이렇게 절개가 좀 들어갔어요.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사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예요. 약간은 셔츠를 반듯하게 접어놨다가 그냥 입었는데 이렇게 자국이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요 팬츠도 셋업 제품으로 출시가 되는데 색감이나 이런 가먼트 다잉 요게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르메르가 보여주는 이 초록색 계열의 컬러감들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쵸? 바랜 듯한 워싱감이 돋보이는 블레이저 자켓인데 너무 예쁘다. 그쵸? 그리고 요 팬츠는 이제 라지 팬츠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엄청 와이드한 핏감인데 중간에 퉁 잘린 듯한 크롭한 기장감이다. 요거는 저는 불호다. 대체제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뭔가 스멀스멀 이렇게 부츠컷 플레어 데님이나 요런 게 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 요거는 파이널 세일 제가 한번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 봤던 간단한 제스처 트위스트 셔츠라고 하는데, 그냥 단추를 풀르면은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이렇게 논칼라 셔츠예요. 근데 옆에 트위스트 단추를 하나 해놔서 그거를 닫으면은 요런 식으로 약간은 랩 셔츠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옷이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요런 부분의 디테일들을 많이 숨겨놨다고 해요, 디자이너가. 그래서 이런 옷들이 확실히 좀 재미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보시면은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폴더 뮬이에요. 근데 우리가 작년 SS 같은 경우는 르메르의 피셔맨 샌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조금 더 편안하게 요런 뮬 형식의 가죽 제품이 출시를 한다. 평소에 요런 착장 즐기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요 백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르메르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백들은 범백 그리고 카메라 백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폴더 백이에요. 폴더 백. 지금은 여성분이 크로스백처럼 메고 있잖아요. 스트랩을 좀 다르게 하면은 약간 토트백처럼 들 수가 있습니다, 세로로.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제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제품, 요것도 이번 시즌에 참 재미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사진은 파자마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쵸? 편안한 느낌의 의복들을 많이 냈다고 했는데 요거는 너무 편안하기만 하지 않나. 그리고 요 착장이 저는 또 최애 착장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라이프 셔츠에 베스트, 그 다음에 이제 심리스 팬츠에 발목에 그냥 대충 휘감은 듯한 요런 아슬아슬해 보이는 요런 샌들까지 쿨해 보이죠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저씨 같을 수가 있는데 르메르는 그걸 또 굉장히 세련되고 시크하게 풀어냈다. 요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그 다음 사진은 여성복인데 바지 핏감이 미쳤어요. 그래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르메르의 트위스트 팬츠엔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요번 시즌의 트위스트 팬츠는 꼭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엄청 솟구칩니다. 요거는 약간은 플레어 핏감인 것 같아요. 그쵸? 부츠컷인데 기장은 또 크롭해. 색감 자체가 유니크하다. 그쵸? 요것도 자켓이 셋업피스가 하나 더 있어요. 참으로 예쁘고 요거! 아 여러분들 핏감이 정말 너무 예쁘죠? 바지 밑단 약간 먹어주면서 전체적으로 허벅지나 종아리 라인이 이렇게 구김이 생기는 듯한,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에 약간은 올드해볼 수 있는 요런 회사원 셔츠 딱 걸쳐주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요 착장도 굉장히 쿨하죠? 그쵸?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의 워싱감이 돋보이는 팬츠, 그 다음 밑단을 확실히 이렇게 크롭하게 날려버리니까 슈즈가 중요하다. 아까 더비 신었을 때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샌들로 풀어버리니까 크롭한 기장감이랑 완전 잘 맞아 떨어진다. 그쵸? 야, 요것도 참 괜찮죠? 그쵸? 전체적으로 루즈한 핏감의 데님 자켓, 칼라가 없는 그런 집업 셔츠에 왜 이렇게 다 크롭하게 날린 것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어요. 디자인 인터뷰에. 사실 우리가 SS 시즌에 청청을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국룰이라고 하잖아요. 청청의 색깔이 다르면은 망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르메르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죠. 신선함을 전달해주는. 그 다음 착장, 요 착장도 제 개인적인 취향의 그 탑3 안에 드는 착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유스 프레젠테이션 가서 이런 핑크 색감이 매력적인 제품들이 너무 예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 팬츠도 보면은 오렌지인데 많이 좀 빛바랜? 요런 색감들이 많이 눈이 가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셔츠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쳐도 요 팬츠 같은 경우는 핏감이 너무 예쁘죠. 저는 차라리 크롭하게 뺄 거면은 테이퍼드 핏의 크롭 팬츠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까처럼 플레어 데님보다는 요런 식으로 허벅지 이렇게 왕통인데 팍 좁아지는 스타일에 말아 올렸을 때 요런 구김 실루엣, 쿨하게 더비 슈즈 신어주는 요런 센스, 요거 진짜 인상 깊다. 요 착장. 그쵸? 그리고 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요번 르메르 컬렉션에서 미국의 한 예술가와 함께 작업을 한 피스들이 녹아들었습니다. 야, 그리고 요거 보세요. 여성복이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런 프린팅들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이 라지 사이즈 백, 이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백이라고 하기보다는 보따리에 가까운 느낌인데 우리가 르메르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느낌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물병, 이 가죽 물병 주목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만들었는가? 가격은 또 엄청 비싸요. 제가 알기로 50만원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 테이크아웃 그 잔을 없앤다, 이제는 텀블러에만 뭐 커피를 담아주게 했다. 그런 흐름에 동참하는 르메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세 발자국 양보해도 절대 요거를 70만원 주고 살 순 없다. 아마 파이널 세일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착장은 이렇게 부시락부시락 거리는 쿨해 보이는 파카가 또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착장은 필드 자켓이 등장을 하는데 요것도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중간 정도의 기장감에 여러가지 포켓이 달려있고 단정한 듯 하면서도 쿨한 느낌을 주는 매력을 가진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S는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복을 보시면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죠? 다양한 브랜드에서 매력있는 스카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르메르만의 느낌으로 풀어냈다. 그 다음에 굉장한 편안한 느낌의 이런 레몬청 색깔의 셋업, 그리고 이 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크로스백을 토트백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진짜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은 가죽백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 그럼 저는 이 백을 눈여겨보는 거 정말로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빠져드는 느낌이랄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르메르의 22SS 컬렉션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가면은 이거는 뭔가 충분히 뭐 다른 국내 브랜드에서 대체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제품들도 많았던 반면에 요번에 데님 라인들이 어마어마했고 간단한 제스처를 활용해서 완전 다른 느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게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보답하는 김건모와 실건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